잘못하고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매일 죽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김진태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가 먼저 하십니까? 진짜 태풍이 진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치 좋은 천세냐! 저는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OX 문제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세모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X를 썼습니다만은 제 말씀을 자꾸 이제 왜곡하시는 누군가 법조인이신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잘 치고 당이 완전히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형 백척간도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 그만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